안녕하십니까. 철가는 싹쓸입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진주를 왔는데 갑작스럽게 어저께 뭐 정해지는 바람에 제가 원래 갑작스러운 일은 잘 안 하는데 뭐 마침 또 시간 여유가 있어가지고 아파트가 없어서 왔습니다. 아파트가 50평인데 내부 부분 철거 라고 봐야 되겠죠. 부분 철거. 부분 철거인데 뭐 그냥 올 철거입니다. 평수가 한 50평 되다 보니까 굉장히 작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침에 오자마자 쌩 난리를 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보양을 다 했습니다. 바닥하고 바닥 보양 다 하고 화장실은 또 한 칸은 전체 철거입니다. 이러면 뭐 보양하다가 지금 아침에 시간 다 보냈거든요. 제가 별로 썩 기분 좋게 시작하는 현장이 아니에요. 다섯 명 왔는데 뭐 오늘 하다가 안 되면 뭐 내일 하면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좀 차분하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렌치? 렌치 이천원 쓰고 저쪽 여기 있네. 엘리베이터도 두 개인데, 엘리베이터 보양 두 개로 또 다 해라. 아침에 뭐 보양하다가 뭐 시간 다 됐네. 하나만 쓰면 되는데 두 개를 다 보양해라. 두 개 다 해라면 뭐 두 개 다 쓰면 되지. 여기는 일단 부분 철거라서. 부분 철거라도 평수가 완전 크고 또 부분 철거가 아시다시피 더 힘든 건 아시죠? 부분 철거는 다른 데를 또 손상을 안 주고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손이 많아가지고 시간이 많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부분 철거라고 뭐 견적을 작게 하고 싸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 전체 철거가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8시 30분인데
안녕하십니까. 인사해라. 반갑습니다. 우리 전국철근연합회 화이팅입니다. 우리 또 남해 갔다가 또 형님 본다고 또 이리 왔는데 밥도 사주고. 아, 에이, 진짜 미안하네, 미안해. 밥까지 얻어먹고 되겠나? 이런 데 가는데. 이번에 우리 저 뭐고, 부안에 가가지고 고생 많이 하고, 일주일 동안, 일주일 했다고? 고생 많이 하고. 돈은 많이 벌었겠지. 손가락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또 밥 사주고, 그러네. 하여튼 우리 뭐 전철인들 정이 넘쳐가지고, 좋습니다. 너무너무 기쁘다. 또 만났을 때는 호응은 못해도 파이팅은 에이 파이팅 하자. 자 우리 전철이 하나 둘 셋 파이팅.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래 보내겠습니다. 맨날 만나면 파이팅합니다. 어? 커피 한 개 사오자 같이. 커피 내 내려가지 뭐. 아니 아 커피를 사야 바람 가야 된다. 저 갔다 온나. 옷 조심하라고. 못이 많아가지고 걸리네. 네, 지금 우리 지금 점심 식사하고 왔는데 여기 우리 경영 씨가 화장실을 지금 하고 있고 화장실 지금 벽타일 이제 우리 안방 화장실은 전체 철거했어요. 벽타일 철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만큼 했는데 여기 지금 꽤 일이 많습니다. 여기 둘러서 화장실이 뭐 원체 커가지고 여기 지금 바닥도 해야 되거든요. 오늘 다 마치시면 다행인데 혹시 이게 좀 남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보조 싱크 철거하고 하면은 철거는 이제 거의 끝납니다. 철거는 거의 다 하는 것 같고 등철거하고 이게 중간에 좀 남을 수도 있겠고 뭐. 다 될 수도 있겠고 한데 그럼 이제 가서 해봐야 되는 거니까. 근데 평수가 크면은 일단은 뭐 몰딩을 철거해도 몰딩 양이 많고 뭐 싱크대 뭐 물론이거니와 신발장도 크기가 크고 화장실도 크기가 크고 뭐 모든 게 다 크잖아요, 그죠? 평수에 대비해서 뭐 할 거 없다 이런 말은 하면 안 됩니다. 할 게 많습니다. 일단 이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총체적 나눔입니다. 이게 뭐 한다고 생각까지 했는데 점심 먹고 시도 안 하고 막 달렸는데 여기 지금 바닥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바닥 그대로 남았고 아, 폐기물 처리도 힘들고 가지고 진주 쪽으로 보니까 하여튼 뭐 일이 좀 남아가지고 오늘 다 못하고 내일 또 해야 되고 그 엘리베이터가 또 말썽이네. 아 이것도 진짜 냉장고 안에 음식물이 들어있어가지고 밑에 줄줄줄 흘러가. 또 일단 청소부터 또 해야 돼. 음식물 썩은 게 지금 엘리베이터 냄새 안 날라고 뭐 그렇다. 하여튼 우리 갑니다. 네, 보이시죠? 저 사장님 스타일이 내가 분명히 50평이 뭐 이 이런 가지고 안 된다. 근데도 봐봐라. 아니 어제 몇 번을 말을 했어? 내가 몇 번 전화를 50평이라 하더라고. 그래 할 게 없대. 50평에 할 게 없어. 뭐 아무리 작아도 싱크대도 다른 데보다 두 배 크고 화장실도 다른 데보다 두 배 크고 다 두 배로 큰데 그 거의는 거 안 된다. 아니, 그런데 오만 거 다 해라. 아니, 엄마 또 해라 큰 게네. 저 완전 스쳐. 그냥 만나. 저 어봐야지. 안 맞다. 요, 지금 닦아주는 음식물인가 뭔가 흘러가지고. 저 갑니다. 경정씨 같이 가, 좀 시끄러. 아, 이거 가까이 좀 챙겨. 아이고, 욕 봤다. 오늘 완전 막. 아이고, 씨. 대단. 견제에서 더 타고 갑니다. 같이 타고 갑니다. 그럼 우리도 타고 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일단 뭐, 다 못 마치고, 내일 또 해야 되고.
굉장히 깨끗해. 영남 힘들다. 일단 뭐 내일 또 자꾸 와야 돼서 여러분에서 또 고장 나가 있고 가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안 오겠습니다.